갑진년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이 하늘공원을 찾았습니다. 새롭게 뜨는 해를 바라보며 각자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희망찬 2024년을 바라는 주민들의 소망, 마포TV가 들어봤습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에 많은 인파가 찾아왔습니다. 2024년 해돋이를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졸업학기라 가지고 졸업 마무리 잘 하고 취업을 빠르게 붙는 게 소망입니다. 2024년 화이팅! 갑진년 새해에 저희 가족 온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국민들께도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풀이할 수 있게끔 공부해요. 잘. 네, 소원 빌러 왔습니다. 2024년 화이팅! 이번 축제에선 일출을 맞으며 대북 타고 해맞이 박터뜨리기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주민들은 복차를 나누어 마시고 소원나무에 소원지를 다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를 통해 희망찬 출발이 됐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